지금부터 마진겹침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진겹침이라는 것은 마진 뭔지 아시죠? 예, 여백. 예, 테두리와 다른 엘리먼트의 테두리 사이의 간격. 그게 마진이잖아요. 그 마진이 어떤 경우에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진겹침 현상은 좀 고급 주제예요. 그래서 이 CSS 초심자이신 분들은 그냥 지나치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요걸 아시면 어떤 경우에 뭔가 CSS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동작해서 이 깊은 화을 경험하시는 이 경우들이 아마 있으셨을 건데, 그게 이제 마진겹침이라고 하는 그렇게 좀 이상한 현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 한번 같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margin-collapsing.html 이라는 파일을 저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해나갈 건데 h1 태그 그리고 hello world 그리고 h1 태그를 두번 씁니다. 그 다음에 style 태그를 만들어서 h1에 대해서 보도를 일단 줄게요. 1픽셀 solid red라고 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진 값을 제가 한 100픽셀 정도 줘볼게요. 마진이 아니라 마진 margin 마진이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요 결과를 같이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시면 이게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자, 뭐가 이상한지 한번 볼까요? 자, 검사 버튼을 눌러서 크롬 개발자 도구를 키고 그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자, 여기 있는 요 태그를 이렇게 착 갖다 놔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마진 값이 저게 무슨 색이에요? 살구색인가요? 살구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h1 태그를 또 선택하면 역시나 살구색으로 표현이 되는데 어때요? Hello World와 밑에 있는 Hello World가 살구색 영역이 겹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바로 요것이 마진 겹친 현상이에요. 만약에 마진 겹친 현상이 없었다면 위에 있는 Hello World와 밑에 있는 Hello World 사이의 간격은 지금 요 중간에 위치하는 이 부분의 두 배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위쪽에 있는 저 태그의 아래쪽 마진 값을 더블 클릭해서 저 값을 한번 키워볼게요. 그러면 그때 마진이 더 커집니다. 자, 그리고 더 작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줄이다가 100픽셀보다 작아지면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작아지는 게 줄어들죠. 자, 그 얘기는 뭐냐? 이 위에 있는 태그와 아래에 있는 태그의 마진 값 중에 더큰 값이 두 개의 태그 사이에 간격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마진 겹친 현상입니다. 자, 만약에 이 마진 겹친 현상이 없었다면 어떤 불편한 일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이걸 공부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파일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자, 파일 만들기. 마진 1-1.html 이라는 파일을 만들고 이 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카피한 다음에 자, 여기 있는 body의 내용을 없애고 그리고 여기에는 ul 태그를 적게요. 자, ul li 곱하기 3 탭 html css js 이렇게 하고 제가 li 태그에다가 만약에 마진 값을 준다. 예를 들면 20픽셀. 자, 이렇게 20픽셀 마진 margin 그리고 30픽셀 이렇게 주는데 만약에 마진 겹친 현상이 있다면 요 리스트와 리스트 사이의 간격이 제가 지정한 마진 값의 두 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요런 리스트한테 마진 값을 줄 때는
그 리스트가 다른 리스트와의 관계에서 픽셀 정도를 떨어뜨리고 싶은 경우에 이렇게 30으로 할 건데 만약에 그게 양쪽 다 여기 있는 HTML 아래쪽, CSS 위쪽 모두에 30씩 그 마진값이 져서 60픽셀만큼 떨어진다면 보기가 안 좋겠죠. 자, 그런 경우에 이런 마진겹친 현상이 있으면 좀 더 유리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확인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마진겹친 현상 첫 번째 사례를 우리 살펴봤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 다른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